학교 안전 공제에서 정한 장애 항목 중 14급만 인정을 받아도 약 4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장애가 남는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드림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다쳤을 경우 학교 측에서 병원비와 장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떤 사고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는 사고인지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학교가 아닌 등하굣길, 학교장이 허가한 외부활동 중 사고도 보장하는 사고입니다. 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전 공제에 청구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 안전 공제의 당연 가입자이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는 학교가 우리 아이를 위하여 가입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청구 방법은 우선 사고가 나면 지역별 학교 안전 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고 통지서 및 청구서를 학교 안전 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병원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처리된 급여 부분에서만 전액 보상이 되고요. 비급여는 보상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장애급여인데 급수는 상태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에서 정한 장애 항목 중 14급만 인정을 받아도 약 4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장애가 남는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청구를 하셔야 하고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와 우선 상담하셔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주로 자주 청구가 되는 보상의 종류로는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후 5mm 이상 동요가 남는 경우 관절의 운동장애 그리고 척추의 압박골절이 저희가 자주 청구하는 부상 내용입니다. 학교안전공제 장애급여의 경우 다른 보험사나 기관보다 장애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많은 서류 준비,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진단서 발급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상담을 받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학교안전공제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학교에서 부상을 입은 자녀가 학교안전공제의 장애급여 청구를 염두에 두신다면 저희 손해사정사 TV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